안녕하세요. 나만의 팩토리입니다. 화면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컨베이어와 스위치보드를 만들고 제어로직을 만들면서 PLC 로직에 사용되는 A적, B적, 자기유지 회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만의 팩토리. 팩토리아이오에서 컨베이어와 스위치보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센서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영상에 필요한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A접점, B접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게 A접점입니다. A접점은 평상시에 열려있고 신호가 1이 되면 닫힘 접점이 됩니다. B접점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B접점은 평상시에 닫혀있고 신호가 1이 되면 열린 접점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PLC 로직을 작성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A접점, A접점, B접점, 코일. 첫 번째 A접점의 스타트는 스타트 버튼이고 두 번째 A접점의 스탑은 스탑 버튼입니다. 세 번째 B접점은 디퓨저 센스이고 네 번째는 코일이며 로직 조건에 의해 1이 되면 컨베이어가 동작됩니다. 작성된 로직을 다운로드합니다. 에이접점 스타트 스탑을 보면 스타트 버튼은 열려 있고 스탑 버튼은 신호가 1이 되어 닫혀 있으며 B접점 디퓨저 센서는 닫혀 있습니다. 스위치보드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타트 신호가 1이 되면서 닫히게 되어 컨베이어가 동작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로직을 보면서 컨베이어 동작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설명을 하면 스위치보드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 신호가 1이 되면서 닫히게 되어 로직의 파란색 점선이었던 부분이 초록색 실선으로 이어지면서 컨베이어 코일까지 오게 되고 컨베이어가 동작됩니다. 현재의 로직은 스타트가 눌러지면 컨베이어가 움직이고 눌러진 버튼을 떼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 박스를 끝까지 이동시키면 B접점 디퓨즈 센서로 인해 멈추게 됩니다. 지금 동작은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만 컨베이어가 이동됩니다. 컨베이어 동작을 스타트 버튼을 한 번만 눌러서 컨베이어를 이동시키고 스탑 버튼이나 센서로 멈추게 하고 싶다면 어떤 로직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한 부분이 되게 하려면 자기유지 회로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유지 회로가 되도록 로직을 수정하겠습니다. 컨베이어의 동작에 사용된 코일을 화면과 같이 A접점으로 사용하면 자기유지 회로가 됩니다. 추가된 로직을 다운로드합니다. 자기유지 회로를 설명하기 위해 0과 1로 설명하겠습니다. 0은 OFF,
이런 언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스타트가 1이고 스탑 조건이 아니라면 코일이 1이 됩니다. 코일의 A 접점이 1이 되면서 스타트가 0이 되더라도 코일의 A 접점이 1이 되어서 코일이 1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주유료가 되면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누르고 건베이어를 동작시키고 스탑 버튼이나 센서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타트. 스탑. 스타트. 방금은 스탑 버튼이 아닌 디퓨즈 센서로 건베이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